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한 계약직 노동자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고 김영균 씨의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고 김영균 씨에 대한 추모와 함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막판 극한 대치로 인해 이 법안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8,9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12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하나 포레나 수원 장안 1644-5060 한화건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 사이버 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명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파주 센터를 달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 밸리. 문의 1522-0844. 연말인데 아무데도 못 가고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응? 하나,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춘 르노 삼성 자동차 전시장에 방문한다. 둘, 12월 놀라운 혜택의 New KM6 XM3를 계약 후 3일 만에 받고 바로 떠난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네. 안심하고 지금 가까운 전시장을 방문해보세요. 최종부 혜택 상의 르노 삼성 자동차. 12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슈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과 경찰관 단체에 세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는데요. 잠시 후 안동 정의실천 여성들 모임 권혜숙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자, 여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경제 3법, 공제형 경제 3법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을 경제 3법이라고 합니다. 예. 취지는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라는 건데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를 가장 먼저 통과한 게 상법 개정안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우선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이 됩니다. 다중대표소송제라는 건 뭐냐. 자회사 때문에 모회사가 손해를 봤다. 자, 이럴 경우에 자회사의 지분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모회사 소액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두 번째가 이 감사위원 이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자라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사외 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 뭐 특수 관계인의 주식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런 법안에 대해서 기업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투기적 자본의 어떤 각종 소송 난발로 인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일단 여당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3법 가운데 공정거래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크게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이 단속 고발제 폐지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인데요. 일단 공정의 전속 고발권은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더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우선 전속 고발제 폐지는 뭐냐? 그동안 이 공정거래법 위반의 고발권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 담합과 같은 중대한 어떤 불공정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제 자유롭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였지만 당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검찰의 권한이 강화된다라는 이유 또 재계와 공정위 내부의 반발을 감안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뭐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원안보다 다수 후퇴한 게 아니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대신에 과징금은 두 배로 늘립니다. 특히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확대가 되는데요. 사익편취 규제 기업 대상 기준이 현재는 총수일가 지분의 상장사의 경우는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상장사 비상장사 구별하지 않고 모두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번 개정에 따라서 규제 대상 회사가 늘어나는데요. 현재 한 210여 개 회사에서 한 598개 거의 한 3배 가까이 규제 대상 기업이 늘어나는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한 것은 이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어서 이 법은 내년 말 2021년 말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그룹 감독법이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KB금융, 신한금융 여기는 이제 금융지주회사라고 합니다. 예. 여기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서 그룹 전체 차원에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뭐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삼성생명의 소액주주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금융그룹 감독법이라는 건 증권이나 보험, 카드와 같은 금융회사를 2개 이상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 대기업일 경우에 규제하자는 겁니다. 이들 대상,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제가 5조 원이 넘는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앞으로 내부 통제 기준, 뭐 위험관리 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하고요. 또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 재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뀐 이 관련법에 적용받는 집단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6개 그룹이 포함이 되는데요. 네. 삼성 이외에도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동부 등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정부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이제 비위험 자산, 그룹 전체의 위험이 이 어떤 금융회사에 이전되는 것, 동반부실되는 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개정된 이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일대 임금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네. 적용 대상은 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창작하시는 분들, 실현예술 하시는 분들, 기술 지원하시는 분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관련 용역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각각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문화예술 용역 관련한 계약을 얻는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고 뭐 두 개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합산 소득이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 현재 이 고용부가 추산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인원이 약 7만 명 정도인데요. 네. 전체 예술인 한 17만여 명인데 그 가운데서도 고용보험료 이 조건 중에 1년 이상 지난 1년 동안 일정하게 예술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 먼저 적용 대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고용보험료는 누가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가입할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입한 예술인들의 경우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보험료율이 일단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전체 보수의 1.6%를 곱한 금액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0.8%포인트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 너무 소득이 낮다. 저소득 월, 예술인의 경우에는 월 평균 한 220만 원 이하를 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 고용보험료 8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감원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다. 이런 실업자가 됐을 경우 실업보험금이 주어지게 되고요. 예. 직업훈련 등을 할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이제 구직급여를 받는 첫 예술인은 내년 하반기야 되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에 적어도 24개월, 2년 정도 근무했는데 한 9개월 이상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게 아니라 이 비자발적 이직임이 확인이 돼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적게는 4개월, 많게는 최장 9개월까지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차고 송금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만 8만 2천 건이 발생을 했고요. 금액으로 1,5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내년 7월부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시 차고 송금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제 이 잘못 송금한 사례는 늘고 있지만 현재는 차고 송금이 발생할 경우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취인이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게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차고 송금 금액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비용 부담, 뭐 시간 부담 때문에 이걸 굉장히 돌려받기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내년 7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에 돈을 받아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송금인이 신청하게 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서 회수하고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나중에 반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경제였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죠. 박효신입니다. 눈의 꽃.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헌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헌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헌마트.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열어줘 다가.
라디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27분 향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슈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 단체와 경찰관 단체에 세금으로 지원금이 나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에 지자체에서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소리소문 없이 관련 법안이 통과돼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동 정의실천 여성들 모임 권혜숙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의실천 네. 여성들 모임이 안동시청 앞에서 지난달에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요. 무엇에 네네.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까? 네,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에게 그 선심성 특혜성 지원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안동시의회를 규탄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고요. 안동시의회에서 안동시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시의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안동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바로 보류가 되었고요. 안동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안동시의회의 게시판에 공고가 되고 법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이렇게 논란이 되자 급히 철회를 하였습니다. 네. 자, 지방행정동호회, 재향경우회 어떤 네. 단체인지 그리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안동시 행정동호회는요. 그 시정 홍보 또 뭐 자연보호 활동 그런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3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퇴직 행정 공무원 단체입니다. 네. 그 재향 경우에는 회원 수가 한 120명 정도 되고 있고요. 퇴직한 경찰 공무원들의 모임으로 범죄 예방 또는 뭐 기초 질서 확립, 괴몽 활동 등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그 행정 동호회와 재향 경우회에 대한 그 시의 지원은 또 있어 왔다면서요? 네, 2015년까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 행정 동호회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금지하고 또 관련 조례도 폐지하게끔 했기 때문인데요. 네. 상황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3월 6일 국회가 지방행정동호회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금지되어 있던 그런 지방행정동호회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 국회를 움직여서 법률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퇴직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의 모임에 세금을 지원한다는 게 글쎄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네. 이 지원금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까? 그 지난 2015년 안동시 지방보조금 정산서를 봤어요. 그 정산서를 보면 행정동호회는 그 안동 시정 모니터링 그리고 또 홍보 활동을 통한 시정 참여 활동 그러한 사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네. 지원금 그 천만 원, 그러니까 교통비, 홍보비, 인쇄비, 사무비 뭐 이런 명목으로 쓰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재향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환경 보존운동이나 뭐 산불 예방활동, 또 선진시민 질서의식 고치 뭐 이런 걸 통해서 사회봉사활동 사업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보조금 300만 원은 이제 뭐 홍보비, 또는 식대비, 버스 임차비 등등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경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 네. 지역에 다른 많은 뭐 자원봉사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많죠. 비슷한 네. 그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 퇴직하신 그런 퇴직 공무원들은 연금이라도 받는 분들입니다. 정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겠다면 여타 다른 민간 단체들과 동일한 조건 또는 뭐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의
특혜성 지원의 근거를 만들고 네. 또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거기다 대한민국 국회가 법률을 통해서 이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은 더더욱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법안이 어떻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는지도 좀 의문스러운데요. 도서관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대법원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퇴직 공무원 단체에 대해서 특혜성 지원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보조금 지원이 중단이 되었는데요.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에 총선을 앞두고 아마 표를 의식해서 퇴직 공무원 단체를 지원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 건 사실이고요. 20대 국회의 그런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무책임한 그런 막판 뒤집기 행위가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납득하기가 힘든 이야기죠.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지방 행정 동호회와 재향 경호에 대한 이 같은 세금 지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뭐 국회는 그러한 잘못을 좀 반성을 하시고 지방행정동호회법과 재향경호회법 등등의 개정안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의회에서는 퇴직 공무원 단체에 대해서 지원 예산을 제대로 심의를 하셔야 하고요.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또한 금액을 전액 삭감해야 하지 않나. 그뿐만 아니라 특혜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례 모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삼아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뿐이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재해 재난 우리 시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핍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지역 경제는 지금 자영업자나 모든 시민들이 벼랑 끝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 1조 4천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우리 안동시 사업에서 과연 민생을 살피고 또 시민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는 사업들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안동시 의회에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안동시 의회는 기후변화와 재해재난으로부터 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조례안을 정말 좀 내주십시오. 국가 예산은 국민을 향해서 또는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좀 도움이 되게 편성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또 사회 안전망이나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또 소홀하지 않고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주시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그런 민생 현장에 쓰일 예산들이 적절하게 또는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정말 꼼꼼히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 정의 실천 여성들 모임 권혜숙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죠. 이적입니다. 하늘을 달리다. 더 이상 달리길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어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난 몰래 내 이름을 속삭였을 때 빛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난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질 때도 좋아 서롱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든 녹아내린다고 해 라디오넷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나 토론하고 싶은 내용, 고민거리를 안동MBC 라디오넷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수의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국회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21대 첫 정기국회 거대 여당의 힘을 보여주면서 어제 막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압도적 힘의 우위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주요 입법과제 중 상당수를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용보험법 또 ILO 협약 관련 노조법 등의 노동관계법 등 그리고 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련된 특별법이라든가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또 사회적 참사 그 위원회 관련된 특별법 또 일하는 국회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 다 처리를 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오늘 또 처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라든가 이런 개혁법들인데요. 지금 그 오늘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통과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국가정보법을 놓고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네. 또 이외에도 뭐 금융그룹 감독법, 또 공정거래법, 상법, 경찰법 등의 개혁 3법 등이 권력기관 개혁 3법 등이 아직까지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 15개의 입법과제 중에서 12개의 과제는 달성이 됐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히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 같은 법안이 다시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연내에 공수처의 출발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민주당에서 성과를 꼽고 있는 점입니다. 네. 공수처법은 예상대로 쉽게 통과됐죠? 그러니까 통과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어제로 필리버스터가 마감이 되면서 오늘은 회의를 열자마자 첫 번째로 의안이 상정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표결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의원이 287명이었는데 그중에서 187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는 99명이었고 기권이 1명이었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표결에 민주당 의원은 총 174명 중에서 172명이 찬성을 했고요. 조응천 의원은 이제 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네. 공수처법 개정 방침 자체를 비판했던 분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투표를 하지 않은 분이 이제 조응천 의원이 유일하고 네, 정정순 의원이 이제 표결을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제 회계 부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표결에 불참하게 된 상황이죠. 본 회의에 출석한 조 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여당 지지층에서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이 3명이 전부 참석을 했고요. 정의당도 6명 중에 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네.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또 무소속의 김홍걸, 이용호, 양경숙, 이상직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역사의 발전으로 자평하면서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라면서요. 예,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참여연대의 첫 입법 청원 이후에 24년 만에 공수처의 제도화가 가져야겠다라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처럼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도 이 도도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그 민주당의 각 의원들이 SNS 등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공수처법의 통과를 자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특히 핵심 지지층은 공수처법의 처리가 미진하면서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 민주당에 미적거리는 그런 태도 때문에 등을 돌렸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공수처 법 등등을 다시 강행 처리를 할 의사를 밝히고 그 과정에 들어서면서 여론의 반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반등들을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자의적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그 개혁 법안의 일부는 오히려 입법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다당제의 형태를 그 고안을 하면서 만든 그런 법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양당제의 구도가 더욱더 확실해지면서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곳이 두 군데밖에 없게 되면서 비토권을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돼서 문제가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토권을 다시 무력화시키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절차상의 참 그 하자로 이렇게 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공정경제 3법으로 명명했던 법 중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상법과 관련된 고발 조치에서 일종의 검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권을 다 쥐고 있기 수사권 기소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들이 맘만 먹으면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되살려놔가지고 비판이 좀 쏟아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도 후퇴를 했고 또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3법 그리고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것들도 역시 이제 일부 그 제한 조치를 다시 마련을 해가지고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그 사선인 김기현 의원 단 한 명만 필리버스터에 참가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의견들을 국민들 앞에 내보이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의원의 자질이 검증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때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그 인지도가 낮은 그런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스타가 탄생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제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손을 든 사람이 김기현 의원밖에 없었어요. 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야당이 너무 전략 없이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많았고요. 실제로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그런 일부 유튜버들은 상당히 거센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정확하게 필리버스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일찍부터 필리버스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야 되고 또 새칭 말하는 이후에 보궐선거 등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좀 높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국정원법 개정을 두고 또 필리버스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정원법 개정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예,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국내의 보안 정보나 대공 등을 직무 범위에서 삭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 법으로 이제 발의를 해놨는데 그런데 이 오후 3시 15분경부터 이철규 의원이 지금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예. 국정원법 개정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국정원이 과거의 폐습과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에 더욱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는 독소 규정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독소 규정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부분이 가령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킨다는 조문이 그 안에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대공 수사 기능만 삭제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간첩 잡는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견들과 뭐 서로 다른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간첩을 잡는 기능 그 자체를 국정원이 갖게 되면 당연히 정보 수집을 간첩 잡기 위해서 하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그 해외에서부터 얻어낸 그런 정보들을 경찰한테 잘 전달해주고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그 간첩 잡는 수사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설득을 할 수 있게 될지 그리고 또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런 그 필리버스터에 나온 의원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수의 세상읽기였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눈으로 바뀌려면 기온이 낮아져야 하는데요. 현재 비교적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먹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지표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로 그대로 발이 묶인 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한 겁니다. 안동은 어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9도였는데요. 오늘 아침은 영하 0.4도로 9도가량 높게 시작했습니다. 겨울 추위가 매섭기로 유명한 대관령도 오늘은 영하 2.6도까지 떨어지는데 그치면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했더니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낮에도 영상권으로 추위가 덜하겠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주춤했던 추위는 휴일을 기점으로 다시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오겠고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눈비가 지나고 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매우 추워집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체온 유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십니다. 이럴 때 감기 가능 지수를 확인하시면 일상에 유용한데요. 이는 최저 기온과 일교차, 습도, 기압을 고려해서 감기에 걸릴 예상 지수를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또 체온은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어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영주 봉하가 아침 영상 1도, 한낮에 8, 9도 남아 있고요. 문경이 영상 2도, 한낮에 9도입니다. 의성은 아침 영하 3도에서 한낮 11도 예상되고요. 청송은 영하 2도에서 9도 분포, 그리고 영양은 아침 영하 1도에서 8도, 한낮에 8도 나와 있습니다. 상주는 영상 2도에서 10도 분포, 예천은 영하 1도에서 10도 예상됩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4도, 습도는 60%입니다. 날씨였습니다.